안녕하세요.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실리카겔입니다. 최웅희입니다. 김원주입니다. 김순철입니다. 김건재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근처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분들이랑 저희 실리카겔 팬분들이 실리카겔 이번 음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직접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요거를 하나하나 열면서 실리카겔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장식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해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자의 키워드.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뭐야?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게 되네. 키워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생각났어? 전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관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되고 뭐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뭔가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기도 하고, 원래부터 저는 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서 건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스케줄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은 사람이라서 자연스러움이라는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뭔가 몸과 마음이 이끄는 무언가? 그거를 향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은 자존감? 자신? 그러니까 제가 좀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 남도 돌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좀 건강하게 서 있기? 건강하게 서 있긴데 앉아있네요. 이제부터 다 일어나서 그럼 건강하게 한번 건강하게 한번 여기에 건강하게 건강하게 걸어줘. 아래부터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아래쪽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걸 너가 대답할 그걸 있어?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격한 연주에도 안경이 잘 벗겨지지 않는 춘추님만의 비결. 고무 박킹? 뭐라고 해야 되지? 보조 제품이 있어요. 귀에 이제 좀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덜 떨어지게 만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떨어질 확률을 낮춰주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게 아마 비결인 것 같고요. 안경과 같은 운동량으로 움직이면 그것도 덜 떨어지지 않을까요? 비결이 맞나요? 대박이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조 실리콘 제품의 힘을 빌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안경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연주를 하면서 놀랍게도 엄청나게 안경이 안 떨어질 만한 에너지와 각도를 신경 쓰고 있어서 운동량. 아, 그게 맞는 얘기인가?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안경과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경왕께서 이걸 좀 걸어주시죠. 안경왕인 내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별표 옆에 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가장 뽑아서는 안 될 걸 뽑아버렸네. 확률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N행시 마니아 웅이님, 아이즈 매거진으로 6행시 부탁드립니다가 걸렸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N행시를 할 때 서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지막엔 항상 그 해소가 돼야 되고 긴장을 줬다가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공식인데, 6행시, 그러니까 4행시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생각할 시간 몰라고 계속 말하는데. 복싱 마지막 라운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질문을 누가 했을까? 한번 편집하고 다시 할게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신 분? 이? 이거 고객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즈. 즈. 무슨 동배? 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이즈 삼행시로 절충하셔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양심이 허락 못하지. 자존심이 허락 못하지. 누가 시키신 걸까? 아빠. 이렇게 날 낳으셨나요, 왜? 즈. 정말 잘생기게 나왔다. 왜?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컷. 컷. 일 똑바로 안 합니까? 진. 진짜 사랑합니다. 아이고야.
오랜만에 제가 예, 아이즈 매거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 녀석 하나 잡혔어. 오. 만약 밴드명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면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나요? 라고 이런 비현실적인 전제를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머릿속에 계속 밴드명을 바꿀 일이 없을 텐데 왜? 라고 정말 끔찍한 생각을 계속 저희 음반 제목 중에 SiO2NH2O라는 이름이 있어요. 규소랑 실리카겔은 이제 뭔가 화학적으로 같은 성분인데 그것의 화학 기호입니다. 안 바꾼 거지만 바꾼 게 되는 좀 더 재밌는 거 없어요? 이 질문에 어려워하는 김준철 씨를 보면서 MBTI S시냐고. 아, 네. S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N의 마음으로 하나 지어보면 어때요? 살짝 뇌를 바꿔 껴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가마하라범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이 검정색 이 알맹이가 저한테 밴드 이름을 바꾸라고 이제 지시했기 때문에 가마하라범의 노페인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마하라범의 파워 안드레 99.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네 명이니까 아, 가마 안드레 99. 가마하라범즈 같은 식으로 복수형으로 쓰든가 해야겠죠? 그렇지. 살짝 쿵 숨겨보겠습니다. 바로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 좀 튼튼한 옷을 좋아해요. 아무래도 움직임도 거칠기도 하고 동작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도 카라트 지속적으로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운동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운동화를 구하는 어떤 이유들에 제일 적합했던 운동화들은 뭔가 뉴발란스 쪽이었던 것 같아요. 편하게 항상 신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고 옷이 많진 않지만 관심은 갖고 있는 편이라서 하나를 꼽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일단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포스트 컬렉션이랑 할로미늄, 뭐 헤인서 이런 것도 다 너무 좋고 근데 막상 갖고 있는 건 몇 장 없습니다. 사실 컨버스도 어렸을 때 너무 제 중학생 때부터 제일 많이 신은 신발. 네, 진심이에요. 아, 내가 이길래. 그 아기네스딘이라는 모델 사진을 진짜 엄청 많이 찾아보면서 컨버스 아 이런 색깔 모으고 신고 하는구나 그랬던 추억이 있는 브랜드여서. 아, 컨버스를 제가 얘기하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산상기어 되게 좋아해요. 잘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김한주의 하얀 피부 비결에 대해서 또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아, 형이 한번 대답 좀 해드려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술을 자주 마시고요. 라면도 비결이죠. 종종 먹어주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일단 포인트인 것 같긴 하고 어디 감금돼서 음악을 계속 만드시면 아무래도 태양을 적게 보면 하얘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햇빛은 잘 안 보거든요. 왜 이렇게 까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김한주의 하얀 피부 비결보다는 근처에 피부과를 내원하셔서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미궁에 빠진 질문임으로 어정쩡한데 걸겠습니다. 이번 정규 2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규 1집을 낸 지 저희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되는 정규 음반이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게 변해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뭔가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 맞아요? 한마디가 맞지. 정규 2집 성장이니까. 야 대박. 건재님의 실리카겔 최애곡은? 이제 건재님의 실리카겔 최애곡은 아무래도 누구야? 잘 알지. 이제 건재님 같은 경우에는 그린네를 상당히 좋아해요. 네. 그럼 건재님 말은 안 들어보고 바로 그린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빅띵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카겔의 붐은 왔나? 지켜봐야겠죠? 붐이 왔는지는 사실 지금은 모르죠. 후대에게 정리하도록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후대... 나만 알고 싶은 밴드였는데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점. 저희가 그 당사자다 보니까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는 거는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저희가 뮤지션이기 전에 다른 뮤지션의 팬이거나 리스너였던 경험도 엄청 풍성하게 있다 보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이제 뭐 실리카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시는 것도 애정의 그 일환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별을 달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 웅임에는 언제까지 수염을 기를 것인지. 나머지 멤버들은 수염 기를 생각이 없나요? 저는 수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참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수염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모를 직접 하신 것 같은데. 웅이가 이제 수염 기르기 전에는 저도 수염 길러볼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어요. 웅이가 길러진 모습을 보니까 이제 웅이가 그냥 다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레이저 제모 지금 시술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두쪽에 다 양도하는 방향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렇게 피부를 관리한다는 게. 저는 그럴 그 성실함이 없어서. 저도 레이저 제모 하는 이유가 진짜 너무 면도하는 게 귀찮아서. 상당히 뿌듯하네요. 이샤! 예! 가마 하라범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류데자케일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곡인가요? 플러스 에이펙스 포함 타이틀곡의 선정 기준이? 류데자케일은 뭐예요? 아무 뜻도 없고요. 계속 발표해온 곡들의 상당수가 제가 군대에서 만든 노래들이 많아요. 류데자케이로도 그중 하나고 군대에서 그 멜로디가 그냥 떠올랐을 때 노랫말을 뭘 붙이지 하다가 그냥 얘는 류데자케이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냥 개시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의미적인 접근은 없습니다. 에이펙스를 포함한 타이틀곡 선정 기준은 이 앨범에서 이 곡들로 사람들이 첫 인상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곡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곡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다양하게 있어서. 최고점에다가 이 방울을 한번 걸어볼게요.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사실 멤버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일이 저희가 굉장히 매일같이 보긴 하지만 또 잘 없으니까요. 용기 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건재 형은 사실 제 생각에 저희 멤버들 중에 가장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라서 정말 의지가 많이 돼요. 어떨 때는 건재 형이 멤버들 중에 가장 편하기도 해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형 같은 존재라서 꼭 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마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추 씨 많이 배워요. 보면서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저랑 다른 면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웅이 같은 경우 같은 멤버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실은 저랑 가장 친한 동갑내기 친구 기도 해서 밴드 멤버들끼리 있는 느낌이랑 친구랑 있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한시름 좀 긴장을 풀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저희 리얼라이즈 냈을 때 뮤직비디오 작업을 시작으로 계속 이제 비디오적인 접근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훈하네요. 맞아요. 어? 그냥 어딘가에 넣어줘. 깊은 곳에 묻어두기. 연말 계획, 신년 계획. 그동안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에 또 뭘 할지 각자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아이즈 매거진 가족 여러분들과 신디카게 팬 여러분들 저희는 정규 2집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트리를 어떻게 잘 꾸며봤는데 되게 괜찮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적절히 예쁜 것 같은데 재밌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꾸며진 트리 같은 음반은 크리스마스에도 무한히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정규 2집의 제목은 파워왕들의 불스포고요. 많이들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실리카겔이었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예. 나는 작전도 없고 미련이 가망도 없고 맺힌 눈치만 보며 도시를 떠돌고 있지만